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온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한국기독교의 쇠퇴 원인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발표한 2014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4%,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6%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한국교회 위기론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교황이 보여준 청렴하고 따뜻한 이미지와 대비 효과로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대중으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9월 발표회를 갖고 비관적인 한국교회의 미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발표회 앞서 진행된 기도회에서 한복교 중앙위원 이영훈 목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며 이번 발표회가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한 덕수교회 손인원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 쇠퇴의 외적 배경으로 경제적인 성장과 출산율 감소, 여가산업의 발달 등을 꼽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오직 믿음만 외치고 정작 사랑의 실천은 뒷전이었다며 도덕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도덕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도덕성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한편 발표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신앙이 변질되고 사분오열돼가는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직자들이 정말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세상의 소금과 빛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 혹은 뭐 교회 성장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적인 미래를 모색하고자 한자리에 모인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처한 절망적인 현실에 대해 한국교회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연구와 묵상을 강조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